지금 할 게임은 주디의 꿈의 궁전이라는 게임이에요.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보여드릴게요. 레디 스타트. 재채기 나올 것 같아. 저 궁전을 살면 되는 건데 지금 제 돈이 100원밖에 없잖아요. 나중에 이렇게 64원 집 이렇게 해서 집 가격이 오를 때 팔면 돼요. 약간 좀 부동산 주식 같은 느낌? 그래서 이득을 봐서 저기 보이는 꿈의 궁전을 사는 게임입니다.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내려갈 때 그냥 팔아야 돼. 손에 안 붙고요. 쌀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기. 내려갈 것 같아. 지금 벌써 돈 많이 모았어요. 생각보다. 이거 100까지 오를 것 같은데? 아, 여기서 팔아야겠다. 이건 100까지 오른다. 지금이야. 근데 진짜 나 꿈의 궁전 한번 사보자. 지금 340. 너무 비싸, 비싸. 요거 사자. 400. 400짜리 집이 안 나와? 이거 사자. 역시 큰 집을 사야 이득이 난다. 600. 이거 사자. 큰 집은 팍팍 오르니까. 지금이야. 810? 815? 야, 살수 있을 것 같아. 뭔가 꿈의 궁전 한 1시간만 하면 살수 있을 것 같아. 빨리 팔아야 돼. 아, 내려간다. 여기서 팔고. 아, 내려가네, 사자마자. 70대는 팔아야겠다, 이거 밑에 집. 아, 안 돼. 짜증나. 나 지금 천 얼마 모였어? 1700. 큰집 사자. 이제 큰 집들로 봐야 될 때가 왔다. 왜안 나와? 야, 큰 집이 안 나와, 근데. 나 집중하게 된다. 약간 멈추면 팔아야 돼. 지금 벌써 3,400. 야, 살 수 있을 것 같아. 진짜 구라가 아니라.
바로야. 지금이야. 와우, 야, 이제 6천 살 수 있어. 지금이야. 아, 사자마자 떨어졌어, 저거. 내려, 아, 올라가고 있네. 야, 나 적자야, 큰일 났어. 생각지도 못한. 집이 내려가, 집값이. 오, 많이 온다. 아, 나 비싸게 주고 샀나봐. 아, 짜증나. 손해. 짜증나. 야, 하나씩 해야겠다. 집 못 살지도 몰라, 여기다. 야, 궁도 조금만 더 모으면 살 수 있어. 야, 살 수 있어. 샀다. 오, 나 꿈의 궁전 샀어. 게임 클리어. 와, 대박. 여러분, 저 꿈의 궁전 샀어요. 샀어요. 샀어요.